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. 빠바밤, 빠밤. 피해주고 야호! 아 먹었구요. 허허. 아 W가 없었지. 있는 줄 알았네. 강수. 아이 차워라. 균형 같은 소리 하지 마. 가슴 속엔 그림자가 있지. 응, 안 해. 적을 처치했어. 까만 레츠다. 블루 먹으러 가나? 아, 너무하잖아. 아, 뭐야 저거. 블루 먹었네. 아, 노양심인데? 블루 줬다. 아이씨 장난하나. 나도 불러줘요. 리신 궁클 올리고 오지고 피하느라 힘들어 죽겠네. 뭐 스킬 피하기 게임이냐 이거. 블루 스노우볼 지리는데 여러분. 리신 다이브 아니냐? 난 탈진만 걸어줘도 나 죽을 것 같은데. 아니, 아, 나, 개오지네요, 예. 너무 센데? 피해주고, 있는 거 뻔하죠. 어, 어차피 이지려 안무적인 팀에. 리신.
엎치는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어. 개오바다 진짜로. 아, 콜라 마시고 있는데 씨부레. 아, 빡치네. 진실은 바로 어둠 속에 있지. 네, 정글 커즈예요. 아, 씨발 두 개 맞네. 아, 병신인가? 지카타가 어쩌라는 거지? 아, 커즈 맞아요. 롱즈를 들어간 건지 안 뭐 롱즈 TV인 건지 어 전 모르겠어요. 롱즈 들어간 건지 정확히 저도 몰라요. 어, 롱주 TV인 걸로 알고 있긴 해요, 제가. 근데 정확히는 몰라요. 제대로 모데카이저가 제일 어려워요. 딜교 성립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나. 그렇습니다. 졸라 힘들어요. 그냥.
진짜 딜교가 안 될 정도로 셉니다. 어, 피도 안 되고. 와우, 꿀잼. 오메. 오메. 들어간데 리신이 있네. 네, 롱주 커즈가 커져요. 피오라요? 피오라는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. 타워 뽑으려면 이거 힘든데. 리즈리 얼굴 나왔네요. 아, 랩차 난다. 카토 진 것 같은데. 어우, 죽을 뻔했네. 진 건 아닌데. 죽을 뻔했네. 어, 나이스인데? 어, 잘 찾는데, 리신? 나이스. 리신 개잘 찾고. 하하, 리신이 캐리해버리는데, 이거? 호잉! 없네. 고시발, 지마지마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균형은 약점일 뿐이야. 균형 같은 소리 하지 마. 일단 이즈리얼이 너무 잘 성장했고 내가 루시안을 다루면서 일단은
이제 성장 너무 잘 됐고. 비급이라니 아껴두면 뭐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포탑을 파괴. 이거 조금 이상한데? 빼야 될 것 같아. 어, 야, 그만해, 그만해. 그만했어야 됐는데, 뺄 때. 리심플. 이즈메 리심플. 오케이. 챌린저 찍을게요. 아 근데 이즈가 너무 잘 컸다. 근데 이즈가 지금 분당 CS를 넘어갔어요. 18분인데 195개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 이제 진짜 잘 컸다. 20분에 거의 3코어 나올 빌이야. 재미. 약간 무서워요. 나도 3코어가 나와야지 괜찮을 것 같은데. 쟤네 럼블도 방템이었고 체력템도 없어가지고 럼블도 나한테 녹을 것 같고 루시안도 왠지 내가 녹을 수 있을 거에요. 탈진 두 개인 것만 좀 인지해두면. 탈진 두 개인 거 좀 인지해두면 좋을 것 같아. 오우씨. 언니 쉣. 아. 주워 담을 수 없어. 너무 맛있고. 소리 없이. 점화잼. 어? 데미지 센데요? 우와, 개쎄. 나도 좀 코어가 나와야 돼. 상대 커지 맞아요.
우리 갓 커즈 성님. 그림자가 나를 일깨웠다. 이즈리얼 되게 잘 컸어요. 저보다 레벨도 높고 CS도 지금 분당 CS가 한 20개 더 먹었어요. 예. 아, 안 좋다. 탈의공 빠졌고 용... 아, 용 3개야 저기. 미쳤는데요 여러분. 용 3개야 용 3개. 아 형님 나 갑자기 핑이 올라가. 아 또 컴퓨터 이상해지는데. 저거 롱주 저거 TV일 거야. 롱주 TV. 어. 스폰 받은 거 같은데. 저거 TV에서 방송하는 거 아니야? 거지. 그냥 방송하는 거 아니야, 롱주. 제가 듣기론 그래요. 어, 롱주 TV라고 그랬었어. 누가 그랬었어. 롱주 누구였지? 누구한테 물어봤었는데. 안 먹었니? 그 누군... 아 이즈리얼 15렙이네. 와우 what the fucking hell. 이제 3코어다. 히드라는 별로인 것 같아요. 되게 아껴두면 무슨 소용이야. 이즈 개잘 컸어. 진 또 잘 컸네. 어, 저쪽 그냥 양팀 다 잘 컸네. 롤챔스급으로. 와, 슈벌탱. 아까부터 2인 바노라 할라 하는데 2인 바로. 아까부터 2인 바로는 시전하네. 이즈리얼 잘 컸다고. 대단한데 저기 팀. 2인 바론을 깡으로 가는데 나 커야 돼. 이즈리얼 16렙이에요 여러분. 26분에. 와우 fucking hell. 이러면 리신이 바텀 오지 않을까? 놔주기로.
친구랑 같이 올 것 같은데. 무섭다. 오, 진스펠 다 빠졌어. 매섭다. 엎치는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어. 소리 없이. 대크칙 챌린저입니다. 아, 그냥 싸우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게임이 쉽게 쉽게 되지가 않네요. 예. 어, 나이스 아닌가? 어, 아니네. 나이스 잡았다. 굉장히 이블린이 녹았네요. 어그를 끌고 살아있어야 됐을 텐데 죽어버렸네. 네, 요즘 초등이랑 잘 안 해요. 야, 님들 조졌어. 이화염이야. 럼블에다가 이즈리얼에다가 용감하게 진실을 찾아라. 이 모든 거는 나와 캐넨에게 달렸다. 아, 각기 약간 좋았는데 탈익이 좀 늦었나 보네. 리신 플래시 빠진 건가요, 여러분? 흔들리지 마라.
야, 쟤네가 대지가 하나도 없어서 다행이지. 하나라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약간 큰일 난 것 같기도 하고요. 진 집 안 갔다 왔는데. 야, 안 좋. 참. 아니요, 아직 마스터예요. 손이 약간 얼어가지고 표창이 안 맞네. 아, 이거 가야겠다. 괜찮겠다. 오랜만에 스테라간 한번 가봐야겠다. 장갑 끼고 하라고? 아, 진짜. 여러분, 요즘 많이 춥거든요. 감기 조심하세요, 여러분. 네,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열심히 하시죠, 다들. 루시안 뭐해? 나이스인데 이거 애들 잘 던져준 것 같다. 또 던져주는 거 아닌가 이거? 나이스. 내 인벤 알아요. 진실은 바로 되려나? 어둠 속에 있지.
근데 님들 팩트인 건 거기에 나오는 울라프 새끼가 좀 인성이 많이 나쁜 새끼예요. 예, 정신병자라고 할까. 최근에 제 전적 보시면은 마스터 히로 던진 게임이 있거든요. 그것도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, 제 전적 보면은 게임 그냥 허무하게 진판이 있거든요. 아, 허무하게 진판이 아니라 존나 막 잘한 듯이 막 한 2데스하고 진판이 있거든. 9킬 2데스인가? 아무 그러고 졌는데, 저희 팀 마스터이가 저번에 울라프였거든요. 거기 주인공 인벤 영상 주인공인데, 저 새끼가 올린 건지 좀 지가 좀 유리하게 올렸더라고 글을. 최근에 걔가 마스터이로 15데스를 해서 던졌는데 게임 졌어요. 걔 때문에 걔만 1인분 했어도 게임 이기는 판이었거든요. 바텀 트위치가 한 15킬 했나 우리 팀? 그래가지고 거의 이기는 거 확정급이었는데, 아씨. 너무 보이는 것만 믿지 마세요. 예. 하나 알려드리는데, 너무 보이는 것만 믿지 마요.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. 아, 근데 나 스테락 이거 한 제드 1000판 만에 가보는 것 같아. 그 느낌이야, 지금. 진짜 한 제드 1000판 만에 스테락 가보는 것 같아요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스테락이 도전. 지금 1등이요? 자세히 모르겠네. 이즈리얼이 100% 블루로 가거든요. 이거 블루로 띕시다. 띄면은 블루가 먹고 있을 거예요. 이즈리얼이. 탈템은 딱히 없고 이제 그냥 이대로 가서 계속 뭐 균형은 약점일 뿐이야.
아 요즘에 몰락을 잘 안 사가지고 원래 잘 썼거든요. 몰락 졸라 잘 썼는데 아 요즘에 몰락을 잘 안 사가지고 그런지 잘 안 쓰게 되네요. 몰락을 안 썼구나. 이건 맞대. 이거 뭐 근데 한 방에 물면 끝나긴 하는데. 아 제드랑 타릭이랑 진짜 잘 맞겠다. 근데 타릭한테 궁 써다 궁 써줘 궁 써줘 하면 이제 타릭 궁 쓰면서 내가 그냥 막 들어가도 사니까 어 딱 그거를 생각하면은 진짜 개사기 같네. 그렇게 생각하니까 님 개사기 같지 않아요? 들어가기 전에 타릭한테 궁 써달라 하면서 타릭 궁 받고 딱 들어가는 순간 거의 죽을 수가 없지 않나? 헤이 표창 잘 맞추는 팁이요? 그런 거 없어요. 저도 못 맞춥니다. 아이 참 그냥 가서 뚜꾸 뚜뚜 패면 패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. 어 타리콩 받고 따 들어가서 루시안 오지게 패고 오면 될 것 같은데. 제가 잘못 썼긴 했어요. 예, 이거 방금 내 실수. 궁을 잘못 눌렀어. 궁을 잘못 눌렀어. 럼블 존에 있는 거 알고 럼블을 럼블한테 안 눌렀는데 럼블이 있네. 아. 루시안한테 눌렀어야 되는데. 나의 실수. 팔아야겠다. 신발은 안 돼요. 예. 이거 제드가 이속도 어질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몰락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. 저 팀한테 평타를 때려야 되는데 평타 때릴 수 있는 거리가 안 되면은 못 때리니까 이속이 의지간이 중요해요. 예. 2급이라니 아껴두면 무슨 소용? 아예 못 따라가서. 몰락 팔고 피바 산 거예요. 방템이 카르마 하나도 없고 이즈리얼 방템 팔았고 나이스. 이러면은 피바가 더 좋게 되죠. 어 이즈리얼이 얼건을 팔고 투포를 샀네요. 개 같은 짓이죠 저거. 진짜 내가 허무하게 죽지만 않는 이상 이즈리얼이랑 루시안은 내가 죽이고
갑니다. 가려진 길이라 해도 두려울 건 없어. 일단 쉴드 끝나면, 쉴드 끝나면 Let's go. 하이스쿨! 아, 우리 에로우 형님이 나를 외쳤다. 좋았어. Okay, you need to get d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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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e. It'll work come over. We just need